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NBM 골드 박근호입니다. 주말 편히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 TV만 틀면은 뭐 태풍 때문에 뭐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부산 쪽, 경남 쪽, 제주도 이쪽 사시는 분들은 혹은 뭐 그쪽 여행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피해가 좀 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해외 증시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추석 전에 한번 관심 있게 관심 종목 한 2선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계속 추천해 드렸던 종목 AS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를 보고 나서 뉴욕 증시를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죠. 지금 이제 유럽은 뭐 다른 나라들은 사실 볼 필요수는 없고 사실 프랑스도 안 봐도 됩니다. 독일만 보면 되는데 독일 닥스지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거의 최고점에서 끝나는 흐름 보여줬고 뭐 우리나라 증시가 유럽보다는 뭐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좀더 영향을 많이 좀 더가 아니죠. 많이 받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장 초반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영상 초반인데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 박근호 영상 보실 분들은 유튜브 검색란에 박근호의 굿초이스 치시면은 매일경제 TV 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 두 개가 모두 검색이 되니까 박근호의 굿초이스 검색하셔서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좀안 하고요. 화수 목그 다음에 일뭐요 정도 화수 목 이런 특별한 일 없으면은 하니까 오늘 또 일요일이죠.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럽 증시가 왜 올랐나? 뭐 사실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왜 올랐고 왜 떨어졌나라고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유추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유럽 증시가 오른 이유를 뭐 팩트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여러분도 그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다 패드 와치 뭐 FED 와치라고 치면은 이제 FOMC가 연준이 그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뭐 이런 확률적인 부분이 좀 나오는데 요0.75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어요. 요 부분이죠. 0.75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0.5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상당히 조금 괜찮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뭐 0.5를 올리건 0.75를 올리건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미국의 연준 올해 목표치가 3%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0.75나 0. 뭐 0.75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예상치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0.75 올릴 거라고 했을 때 그냥 0.75를 올리면 좋은 거지만 지금 0.5가 나오고 있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저는 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5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준이 0.75 얼마 전에 그 파월 발언을 봤을 때도 사실 이게 뭐거100% 들어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0.75를 올리려고 하다 0.75를 올리면 사실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준이 0.5 올릴 것 같다라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그래서 유럽 시장이 오른 것처럼 0.5를 올릴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0.75를 올려버리면 여기에서 시장 충격이 빡 와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냥 0.75를 올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금리 역전현상이 굉장히 더 심화되긴 하지만 뭐 0.5를 올려도 금리 인상이, 금리 역전이고 0.25를 올려도
금리 역전이죠. 사실 우리가 이 인플레가 지금 현재 모든 이 시장 하락의 발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로 올려놓던 증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셌고 조금 더 오버해서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플레를 사실 물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공급에서는 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공급에서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고, 수요가 뭐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인플레의 가장 큰 어떤 그 주요 원인은 그냥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저기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처럼 뭐 달걀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뭐 배낭에다가 뭐 달걀 하나 살려고 그러면 막 수레에다가 막 그 돈을 갖고 가고 달걀 하나 사고 그러잖아요. 베네수엘라. 근데 뭐 거기가 뭐 달걀이 많이 그 소비를 해갖고 달걀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 그죠?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거에 대한 후폭풍인 거죠. 예, 뭐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어차피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돈의 가치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자, 일단 유럽 증시는 미국 그 연준의 9월달 금리 인상이 0.75에서 0.5로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시장 시선이 그래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반면에 미국 증시는 뭐 왜 이렇게 뭐 초반 분위기를 못 지키고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느냐, 뭐 밑골이 거의 의미가 없고요. 아, 자, 요거는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 얘기가 있었고요. 고용 지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또 이 뭐 러시아와 관련된 거겠죠. 러시아 관련돼서. 고용 지표, 천연가스 두 개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는, 시장에서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지표였고,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요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보통 뭐 골디락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럼 이제 비농업과 관련된 그 신규 고용과 비농업 신규 고용 관련된 지표였기 때문에 그냥 실업률을 한번 좀 잠깐 보면, 미국 실업률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일단 요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현재 우리 수출 지표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 까만색 선이 이제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 스톡마켓이고요.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의 수출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수출이 좀 많이 안 좋죠. 예, 좀 걱정이 좀 큽니다. 자, 일단 미국 쪽 지표 중에 이번에 발표된 건 비농업 고용 신규 고용 지표긴 한데, 실업률을 보면 이제 이 실업률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떨어지면 좋은 거죠.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역대급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최근에 걸 좀 약간 타이트하게 보면 뭐 전월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0.37이나 0.2가 실업률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고용률이에요. 지금 거의 미국은 이 정도를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놓고 봐도 선을 그어놓고 보더라도 미국 역사상 정말 노는 사람이 별로 없는 최고의 고용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시장이 너무 좀 호들갑을 떨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뉴스 보시면 0.37이라고 정확히 나왔을 겁니다. 그래프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네. 요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한번 링크 한번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뭐, 굳이 뭐 이거 저거 찾아볼 수 없이 잘 정리를 잘 해놓은 사이트예요. 저도 뭐, 참고를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일단 뭐 정리를 하면 미국이 떨어진 이유는 그 뭐 고용률이 전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이 떨어진 이유에서 또 나온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또뭐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뭐 모션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사실 떨어졌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 뭐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정세를 봤을 때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은 상당히 좀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지금 원자재 가격 중에 그때도 체크를 해드렸지만 뭐 원유 밀 요런 거 한번 좀 봐볼까요? 원자재 가격에서 뭐 지금 신라면 가격을 밀 가격이 올라가서 신라면 가격을 올린다. 아 이건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내려왔거든. 다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에너지 쪽에서 유가, 유가는 지금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유가도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한 가기 전까지는 내려왔어요.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뭐 지금 유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거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주유소에서 기름 내실 때 느낌 오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지난달에 기름 넣었을 때 2,200원대였었는데 지금 저희 일산으로 들어오는 나가는 주유소가 있고 서울 쪽으로 나가는 쪽에 주유소가 있고 일산으로 들어오는 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인터체 장항 IC 쪽에 나가는 주유소들은 일단 비싸더라고. 근데 들어오는 주유소는 약간 싸. 들어오는 주유소에서 고금리 기준으로 1,700원 후반대까지 나오더라고요. 2,200원이 넘었던 게 지금 1,8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아, 이게 굉장히,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밀 가격, 뭐, 그렇게 가격 올리기 힘든, 이제, 라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끔 그 뭐냐, 뭐, 심심할 때도 먹지만, 이게 가격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저소득층의 어떤 주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 가격 한번 보면, 농산물 위트 되겠죠. 이게 밀 가격이에요. 신라면 가격 왜 올리는 거니? 응? 그 제가 TV에서 몇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중국집에서 포대로 쓰는 밀가루 가격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막 가격이 확확 변하지만 그 마트에서 우리가 이제 바코드 찍는 공산품이라고 할수 있는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을 한번 올리면 절대 내려가지 않거든. 뭐 소주라든 소주 가격이 올리고 나서 내려간 걸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맥주 가격 올라가고 나서 내려간 적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뭐 제일제당, 대상 뭐 이런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어떤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먹는 것들은 절대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 상승. 상승한단 말이야. 그럼 단기적으로는 상품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에요. 근데 원자재가 계속 오르면은 제품 가격을 올리죠. 제품 가격 인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언젠간 안정이 된단 말이야. 원자재 가격 뭐 안정 내지는 인하 뭐 하락 이렇게 되면 제품 가격은 올린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데 원자재가 다시 내려가니까 그냥 껌으로 먹는 건데 진짜로 이런 그 수준이죠. 원래 껌 같은 경우도 여담이지만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면 뭐 예전에 뭐 8개에 뭐 500원이었다. 껌이 이건 뭐 그냥 알아주세요. 여덟 껌이 이제 8개에 500원이었다. 뭐 이렇게 통에 드는 거 말고 네모난 거 길다란 거 있죠? 500원이었다. 그러면은 이걸 가격을 1,000원으로 올리면서 1,000원으로 올리면은 두 배니까 16개가 되잖아요. 12개 내지는 13개만 담아주고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거죠. 가격 올리면서 더 주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원래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 올리고 무슨 뭐 이런 밀 가격 팜유 가격들, 뭐 식용유 가격들 막 이렇게 관련주도 움직일 때 나중에 올라요, 걔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에그플레이션 왔을 때 제일제당이나 대상 가격이 언제 오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1년 있다가 올랐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 이렇게 때문에 뭐 시장이 좀 흔들렸다. 뭐 사실 핑계죠. 사실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는 떨어졌는데. 그냥 뭐 떨어진 거다. 정리를 하면은 유럽이랑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갈렸는데,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막판에, 이거 뭐야 하면서,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왔어요. 거래소 흐름 한번 잠깐 보면, 장 막판에 2시 넘어서 초급락 나오다가 반등 주고 이제 쭉 떨어져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끝났는데, 하락 종목이 막 1000개를 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 거의 뭐 900개 가까이는 붙여줬고,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은 약 2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분위기가 좀안 좋게 끝난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은 이제 우리나라 장 중에, 우리나라 3시 반에 딱 환율, 그 뭐냐, 외환시장이 끝나죠. 외환시장이 딱 끝나는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 지수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게 외환시장이 3시 반에 딱 끝나버린다. 여기에 그 환율시장이 있죠. 여기 환율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날 시초가 기준으로, 환율 시초가 기준으로 하락 출발할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중에 오르지만 않으면 될 거예요, 환율이. 여기 환율 시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일 월요일날 월요일 환율은 일단 하락 출발을 거의 할것 같아요. 하락 출발 예상이 된다. 한 2원 정도 마이너스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겠죠. 그 최근에 이제 뭐그 코리아 코리아 SE던가 그 태풍 관련주 있죠. 요거 요게 이제 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다 점 매는 거그 뭐라고 그러지, 타이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이 기업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코리아 SE를 만약에 여기에서 저게 언제예요? 지난주 수요일이잖아. 지난주 수요일에 코리아 SE 주주분들 중에서 이게 그 태풍 관련주로 엮일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제가 이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서 봤는데, 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거든. 요 수요일날 코리아 SE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서 봤는데, 딱한 분인가가 태풍 관련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르고 올랐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오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걸 수요일날 사셨어도 갖고 계시기 굉장히 힘든 흐름이었었어요.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다 빼고 굉장히 너울너울거리는 게 심했기 때문에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날 상한가 갔을 때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들었었어요. 이게 뭐 상한가까지 갖고 가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요. 아무튼 지금 뭐이 코리아 SE가 뭐 태풍 대장주니까 요건 그냥 움직임만 보시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 한두개 정도 좀 골라봤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여러분 관중에다 좀 넣어 놓으시고, 한번 같이 흐름을 다음 주에 추석 전까지 한번 좀 지켜보죠. 자, 종목 한번 보면, 뉴스를 하나 좀 볼게요. 자, 외교부가 발표를 한 예멘, 사우디랑 싸우고 있죠. 지금 현재 왜 이렇게들 싸우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멘 휴전 2개월 추가 연장 환영한다. 확대된 합의를 기대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한달 전에 나온 뉴스예요. 실질적으로는 뭐한달 전에 8월 5일날 나온 뉴스인데, 이제 거의 뭐그 휴전 후에 어떤 뭐 종전을 갈지는 안 갈지는 그거는 뭐 시장의 문제고,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화해 무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힌트를 얻고 살짝 움직였던 종목이 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 기업이 지금 괜찮거든요. 요게 이제 예멘에 있는 LNG, 밑에 보시면은 LNG 예멘에 있는 LNG 생산 기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죠. 요게 지금 2015년인가 6년도서부터 공장이 가동 중지가 됐거든. 이걸 다시 돌리면 지금 뭐 러시아발 그
LNG 가격 고공행진, 그 다음에 뭐, 미국은 괜찮습니다만 유럽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죠. 요거 LNG 공장 다시 돌아가면 요 회사 급등 나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해야 될 거는 요 전쟁이, 예멘이랑 사우디랑 전쟁이, 굉장히, 좀, 소강 상태로 길게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재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죠. SK랑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홈페이지 들어가서 잠깐 확인을 해보면, 비즈니스, 자원개발 쪽에 들어가면 있겠죠. 사업계획,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천연가스 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크게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 이제 보이죠? 현재 오만, 카타르, 베트남, 예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멘. 요 예멘의 LNG가 다시 공장이 재가동하려면 몇 달을 걸리는데, 뭐몇달 걸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이 지금 몇년 동안 멈춰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좀 공장을 좀뭐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다시 시작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포스코 종합상사 쪽에서 포스코 인터 포스코 인터는 이제 밴드 쪽에서도 요 네모칸 친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고요. 7월 말에 그다음에 현재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LX 인터죠. LX 인터. 옛날에 LG 상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방송에서는 여기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난주에 추천주로는 여기서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뭐 저는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고환율에서 상사들이 상사주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환율에서는 상사주들이 나쁠 리가 없거든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남겨먹느냐는 능력이긴 한데, 요 LX 인터가 시장 대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시장 지금 상황 잠깐 보면, 지난주에, 딱 요만큼이 지난주거든. 요만큼이 지난주에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뭐, 화요일, 수요일은 나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똑같은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요 구간, 요 구간이 똑같죠. 네. 지금 제가 네모칸 두개 치고 있는 구간이 차트가 똑같아요. 네. 저첫 번째 차트 네모칸 흐름이 연결이 되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 다시 또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대코파 차트를 잠깐 볼까요? 코파 차트 보면 다른 상사주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안 움직이고, 시가총액 기준에서 사실 상대가 좀안 되죠. 포스코인터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LX인터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데, 사실 현대코퍼는 뭐 다른 뭐그 포스코나 LX 대비해서 약간 쩌리 취급을 받고 있는데, 예멘 쪽에 이 가동되고 있는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 LNG 기지 공장 이쪽이 좀 정배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현대 코퍼레이션이 좀 굉장히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서 넣어놓으시고, 이때 움직였던 구간이 요런 데가 이제 예멘 아까 나왔던 그 뉴스 발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처졌기 때문에 일단 거품이 좀 그냥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종합상사 입장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크고, 이 예멘 쪽의 흐름만 조금만 더 안정, 추가로 조금 더뭐 화해하려고 하다가 이제 서로 다시 싸우는 분위기만 안 나와도 현대코퍼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가 뭐 어떤 기업적인 변화 없이 주가가 올라갈 때, 뭐 주가가 급등할 때를 보면, 이게 이제 뭐 매각, 그다음에 뭐 최대 주주 변경, 뭐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완전 같다라고 하긴 힘듭니다. 최대 주주 변경, 그다음에 무슨 뭐
최근에 무증 테마가 몇달 전에 그냥 있었고, 요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요 매각과 관련된 종목이 지금 있습니다. 그 기업 내용도 지금 현재 시총을 적용을 하면 뭐 부담이 없는 가격이고요. 기업은 지금 한 3년 동안에 어떤 그 실적을 봤을 때는 뭐 아주 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매각과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에서 이 기업을 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되거나 뭐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물밑 그 작업을 많이 하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힘든 거 아니니까.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꼭대기에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오피셜로 계속 그 기사나 내용들이 이제 꼽히고 있죠. 자, 종목명은 자리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종목명은 M2I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서 뭐 1등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업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뭐 실적도 이렇게 뭐 허당이 아닙니다. 지금 M2I의 실적 시가총액이 1,571억인데, 이 기업 실적을 보면 뭐 그렇게 뭐 지금 비싸다 싸다 논하기엔 좀 약간 그런데, 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뭐 재작년에 100억, 작년에 115억 이렇게 뽑아내주고 있는 기업인데, 뭐 부채도 굉장히 없고, 부채가 없습니다. 이건 부채가 81억이 있지 않냐라고는, 이거는 부채를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이 부채란을 보면 부채가 있어요. 이건 부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데고, 유보율 보면 지금 현재 유보율이 좀 약간 낮아지긴 했는데, 3,800 정도 유보율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3,800 정도의 유보율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진짜 매각을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일단 최근에 일단 MTN 더벨 쪽에서 기사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M2I M&A 흥행 열기 이어질까? 5일 전에 나왔고요. 16일, 7월 중순, 6월 초 계속적으로 현금 부동산 압세 몸값 높이기 총력. 일단 요 종목을 저는 지금 가격에서 M2I를 조금씩 모아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부담이 없거든, 가격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성공을 하려면 인수 매각이라고 해야 되지. 매각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사가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뭐 오른 것도 없고 최근에 굉장히 조용한데, 흐름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매각 관련해서 거의 이제 이거는 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겠죠. 하냐 매각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언제 누구한테 얼마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지, 매각은 뭐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일은 없겠죠, 실질적으로는. 왜? 매각 때문에 올라간 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멘 관련돼서 일단 현대 고퍼, 요건 이제 뉴스가 좀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과 관련해서 M2I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처음 유튜브 찍을 때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메탈 하이케이 관련돼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자료도 찾아서 이거를 추천을 여기에서 드렸었는데,
뭐 이거 갖고 유튜브를 한뭐네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좀제 입장에서 섭섭한데, 지금 시장 관련해서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코리아 SA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건 논외로 치고 이건 그냥 뭐 얻어 걸린 거잖아요. 이걸 뭐 여기에서 뭐 태풍 때문에 이걸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태풍 때문에 움직일 안 움직일 수도 있었거든. 그냥. 근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면 가셨고, 너무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무슨 뭐, 만약에 제가 이 코리아 SA로 이거 내일 시초가 사십시오 그래갖고 막 시초가에서 막 올랐단 말이야. 시초가가 뭐 플러스 15% 잡고, 시초가 플러스 15% 잡고 이거 상한가를 갔어. 그런 것들만 영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냥 오르면은 자랑하고 떨어지면 뭐 샀어요? 뭐 그거 뭐 얼마에 팔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저는 굉장히 그런 리딩 많잖아요. 유튜브 찍을 때도. 근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갖고 갈 것들은 좀 갖고 가고, 그다음에 이런 현대코퍼나 뭐 M2I처럼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은 종목군들을 굉장히 낮은 가격이잖아요. 낮은 가격.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이미 늦었다고 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에,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가입하셔갖고, 시작 일자를 월요일로 하셔갖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한번 정도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저도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최근 이 고가권 기준으로 30% 정도 수익인데, 대놓고 30% 지금 수익 나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 시스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려야죠. 뭐, 손절 라인이나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업황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일단 장 막판에 뭐, 금요일 날 조금 안 좋게 뭐 마감을 하는 느낌도 아니고, 장 초반에 어떤 이런 박스권의 좀 움직임이었었는데 차분히 모아 가세요. 물론 뭐이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가 수주가 계속 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보다 더잘 갈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얘네보다 못갈 기업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제가 그때 그냥 이렇게 차트 보고 뭐 AP 시스템 뭐 삼성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지금 뭐 장비 잘 나갑니다. 뭐 차트도 저점, 이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다 찾아갖고 바로 전전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AP 시스템을 우리가 왜 사야 되는지, AP 시스템이 지금 어떤 매력이 있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모아 가세요. 그다음에 BH가 잘 나가면 이 기업이 잘 나간다라고 해서 완전 개별주 하나 좀 드린 게 있죠. JMT에. 뭐안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요 정도. 뭐 금요일 날도 요게 시장 장 막판에 좀 내려오면서, 시장 장 막판에 내려오면서 이게 좀 처졌다 뿐이지 잘 버텼어요. 뭐 차트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거래량만 조금만 좀 터지면 될것 같고, 얘네들은 뭐한번두번 정도 빵 터지고 다시 죽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자리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해외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석 전에 관심 가질 종목 2선 말씀을 드렸고, 기존 추천주 AS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뭐, 좋아요 쓰니까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네. 왜 이렇게 좋아요 누르라고 하는 거야? 좋아요를 눌러야지 위에 뜨거든. 네. 그럼 나쁜 거 없잖아, 그리고. 그죠?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요런 것들. 뭐, 다른 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남들은 이렇게, 뭐, 높게 샀을 때 관심을 갖지만, 우린 저점에서 산다. 혜성 DS, 우리 제가 매경 와서 첫 종목이었거든요. 혜성 DS 어디에서 샀냐면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에서. 요 라인에서. 여기 파란색 지금 라인에서 12월 달에. 요기서 샀거든요. 이게 첫 종목이었었어요. 첫 종목. 그 다음 종목이 지금 넥슨 게임즈죠. 이름 바뀐. 네. 넥슨 게임즈 어디에서 샀냐면,
여기에서 샀어요. 여기에서 이만큼 수익이 났죠. 네. 그때 회원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 이거 왜 사? 왜 갖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가 이제 초급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 제가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재료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잘 갔거든. 해성디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렇게 뭐 이스페타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ISC도 마찬가지고 다 저점에서 사야 돼요. 하지만 저점에서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남들과는 조금 생각을 반대로 해야지만 저점에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다 사실 수 있잖아요. 뭐잘 올라가니까 뭐 이런 데서 얘뭐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이런 데서 사고서 여기서 수익 나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왜 눈치를 봐요? 저점에서 사놓고 차분히 남들이 안살때 사놓고 남들이 비싸게 사줄 때 거기서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요. 실질적으로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뭐다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싸게 사야지 주식은 물리더라도 다시 본전이 오는 거지. 높게 샀을 때는 절대 본전이 안 와요. 뭐 카카오 뭐 차트는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아픔을 겪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쉬시는데 공개 방송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입하시면 뭐이 대한민국 최고의 실전 매매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 66만 원에 팔고 있는 거 무료로 드리고요. 일단 뭐 매일경제는 어떻게 가입을 하시는지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혼자하기 좀 힘들다 아니면은 이거 뭐 시장도 안 좋은데 가입해서 뭐 어떻게 할까 기존 종목은 기존 종목이고 새로 들어가는 종목분들은 지금 오늘 유튜브 썸네일처럼 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장이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계속 최저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금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뭔가 새로운 것들로 계속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태풍이 저도 월요일 날 이제 방송국 갈때 굉장히 걱정인데 월요일서부터 아마 비가 올것 같은데 화요일 추석 전 추석 네, 너무 많은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주식 걱정이 더 크긴 하겠습니다. 뭐, 주말에,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고, 너무 뭐,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주식들은 사 나가도 시장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골드 박근호였습니다. 네.